여러분들 안녕 구진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핵직구 컨설팅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제가 아는 한 최대한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Let's g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직업이 피부 관리사인데요. 내년 7월쯤에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집도 옮기고 싶기도 해요. 가게 차리기. 그리고 전세 집 옮기기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고민이에요.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질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현실에 있어서 전세 집도 키우고 싶고, 그 다음에 가게도 차리고 싶은데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 이거는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이 커져서 조금 안락한 삶을 사는 거를 더 중시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나의 일에 대해서 더 열정이 많다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을 좀더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굶고 내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나의 일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벌어가지고 저는 전세집을 크게 옮기겠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우선순위 어디에다가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딸려 있거나 아니면은 남편이거나 있 가정이 있으면 또 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애니미 저번에 얘기를 해주신 거는 저 아예 없어요. 저 아예 없어요. 저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제가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가게를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 관리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전에 저희 이모가 이제 지금은 대치동에 살고 계신데 건대 자양동에 사셨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그 뭐야? 스타시티인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대요. 막 슈퍼주니어도 거기서 살고 그랬는데 거기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 피부 관리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자기가 그 사는 집에 한 편에다가 피부 관리 샵도 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피부 관리사로서 피부 관리실을 차렸을 때 남들과 차별을 할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게 차리기, 전세지 옮기기를 더 중요시 생각하기보다 지금 너무 피부 관리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피부 관리로 내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럭셔리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전략으로 나의 이 피부 관리실을 운영할 거며,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샵을 차려가지고 되게 값싸게 많은 사람들을 먼저 모으는 게 먼저다라고 하시면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전세집 옮기기를 지금 먼저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가게를 어떻게 차릴 것이며 내가 그 가게를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지 저는 그거를 좀 고민을 할것 같고 그다음에 저가 요즘에 이제 좀 부동산 같은 걸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전세집 같은 거로 이렇게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 우리 이제 중딩이 고딩이들한테도 항상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내가 전세집을 앞으로 옮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벌 사람이야. 그런 정도의 확신도 없으면은 이건 고민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일단 자신감과 확신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벌 거고 언젠가는 전세집을 옮길 거예요. 그러면 전세집에 대한 동향 같은 거를 잘 알아두는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당장 전세집을 옮기지는 않더라도 지금 내가 전셋집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계속 익혀놓으면서 일에 대한 전문성과 차별화를 준비를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요 정도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서영이다. 안녕.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토익도 점수를 잘 받고 싶지만 <laughs> 영어를 잘 하고 싶어요. 추천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추천 미드 영화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해이준 TV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제 방송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해이준 TV에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와 그 다음에 영어 언어를 위한 공부는 달라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를 늘기 위해서는 또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훈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받을 수 있는 책이나 미드, 영화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미드는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모던 패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던 패밀리가 여러분들 가장 가장 현실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미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구아준 검색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모던 패밀리들 컨텐츠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드랑 영화를 내가 계속 많이 본다고 해서 영어가 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미드를 통해서 공부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미드 백날 봐도요,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올바른 미드 공부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컨설팅 시간에 다 알려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데, 일단은 저희 그 유튜브에 모던 패밀리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토익 점수를 잘 받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학원에서 주는 그런 템플릿 아니면은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토익을 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카투사 지원을 그때 한 5년 전에 이제 6년 전이구나. 거의 그때 이제 카투사 지원을 하려고 그 토익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토익을 보고 제가 985점이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토익 템플릿 그다음에 토익 전략 이런 거를 검색해 보니까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외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걸로 영어 언어를 높이기 위한 공부는 틀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점수를 잘 받아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어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는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미드는 저는 모던 패밀리를 추천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그래픽이 강렬하기 때문에 전영 영화로 공부하는건 추천하지 않고 미드.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책들, 소설책들, 요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질문인데요. 올해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희망차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욕만 너무 앞선 건지, 뭔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스럽거나 의기소침해집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laughs> 특히나, 어, 또 자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싶은 사람이면 일수록 그런 것들이 잘안될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기대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맞는 결과를 어떻게서든지 해 끌어내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박람회 같은 거 기획하고 이런 걸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가 목표했던 그 기대치만큼을 끌고 와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제가 어, 연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어, 저는, 그때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쯤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이죠? 영부인이죠? 그 영부인의 남동생이 이제 장관분이셨는데, 그분이랑 무슨 오찬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대1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더니, 하준, 하준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공의 비결. 그러고 나서 저한테 사자성을 딱, 자기가 만든 것 같은데, 그분께서 만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칠기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공을 하는데, 기, 기술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으로 할수 있는 준비는 3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을,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쌓아두기 보다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30%를 잘 해놓으면서 그 운이 따라왔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되게 많이 담겼어요. 음.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 운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는 80년, 90년 인생이 있는 것 같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기획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시간은 딱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라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희망차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욕만 너무 앞선 건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스럽거나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요거를 잠깐 다르게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뭔가를 희망차게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의욕만 앞선 건지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음. 제가 배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변화들이 생겼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배우하기 전까지는 제 스펙이 제 나이에 비해서는 나름 뭐랄까 뒤지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모든 지원에도 되고, 모든 지원에도 나는 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오디션 얘기했죠. 제가 첫 번째 오디션을 봤을 때, 이제 가서, 나름 나, 자신,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제 간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하준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김정훈도 아니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이러는 거야. <laughs> 난 근데 여태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처음 갔는데. 해보세요. 어. 그래, 너무 당황했어.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초심을 잃지 않게 첫 오디션이니까. 막 진짜 막열연을 했어. 물론 그 발연기였을 수도 있지. 근데 그분이 연기를 하고 나서 연기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프로필을 이렇게 봐. 종이 어딨어? 내 프로필을 이렇게 본다? 이러고, 이러고 봐 이러고 그러다니 나이가 많네? 이거 왜 해요? 이러는 거야 아 내가 거기서 얼마나 열불이 갑자기 내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냥 내가 부글부글부글 <laughs> 부글 막 끓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씨 아니, 젊은 애들도 많은데, 지금 아무런 경력도 없고,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조심, 내가 그냥 거기 있으면 깽판 칠것 같아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어.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쌓아놓은 것도 없고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내려놓은 게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쌓아놨던 무기를 가지고 나의 자존심과 이렇게 약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우를 하고 나서는 아,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남들이 정의해놓은 걸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그첫 오디션 때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기대한 만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대한 만큼 안 되더라도, 그건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안 됨으로써 내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전 그걸로도 지금 이거에, 이 상황은 그 역할을 최선, 그 역할을 다 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금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의욕만 앞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희망차게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선 순위를 다시 세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조금 그 시간을 다시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사업이 요즘에 이제 조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굉장히 잘해오셨는데 요번이 너무 너무 안된 거예요 사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어머니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막막 막 손님들이 많고 일이 많아지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아 손님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일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은 분명히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른 눈들을 조금 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방향을 보고 달려가셨는데 아, 방법도 있네. 아 저런 것도 있네.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가 누구나 그래요 음,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거는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워나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발견해 내고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추가하고 무엇을 바꾸느냐 요게 나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이 시간이 분명히 나중에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시간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지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어? 자 제가 컨설팅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다시 한번 쿡쿡쿡 눌러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빠 아 오빠 날 부르는 줄 알았는데 날 부른 게 아니네. 지 오빠 얘기하는 거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오빠가 저희 오빠가 <laughs> 저희 오빠가 미국 유학을 가서 집 상황 돈도 그렇고 제가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만약 가게 돼도 장학금을 주면 간다는데 줘도 별로 안 주니까 그냥 안 가고 저도 미국 가고 싶지만 오늘 그냥 한국 대학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맞는 거겠죠? 대학을 미국으로 가려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 부분은 제가 유학원에서 컨설팅을 할때 굉장히 많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어, 상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laughs> 환경적인 요소를 다 제외하고, 환경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해야 될 전공 분야,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그 전문, 전문 분야, 이거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볼수 있는 게 한국보다 외국이라면 유학을 가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던가, 뭐 판사, 변호사,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한국의 법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전문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학을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분야를 더 깊게 한국에서 파고드는 게 좋다라고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요. 어,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떤 전공을 하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유학을 가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laughs>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는데 많이는 안 주더라도 조금 별로 안 주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갔다 와볼 필요는 있어요. 갔다 와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그 유학을 가야 될 전공이고, 내가 전문 분야가 유학이 필요한 전문 분야라면, 갔다 와볼 필요가 있어요. 1, 1년이라도 갔다 와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를 갔을 때 남들이 10이라는 것만큼 얻어온다면 나는 100일, 100이라는 만큼을 얻어올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렵고 부모님한테 패를 끼치면서 정말로 이기적이게 나 유학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어려움까지도 내가 감당을 해서 그리고 조금 철면피를 깔아서라도 내가 가가지고 남들이 10을 볼 거, 남들이 10년을 유학해야 될걸 내가 1년 만에 얻어내고 오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 다음에 정말로 처절히, 정말로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살아남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각오. 그거는 너무나 필요해요. 만약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장학금을 뭐 주는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인터레스팅 하다는 얘긴데 흥미가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회를 잡고 1년이라도 아니면 교환학생이라도 그렇게 갔다 와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못 가는 거야. 그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의 유학은 지금 너무 오바다라고 생각이 들리면, 든, 든다면, 그러면 한국에서 유학 간 것처럼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한국에 있으면 유학 간 것만큼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유학 갔을 때만큼의 절실함과 유학 갔을 때만큼의 치열함이 한국에서 없어요. 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유학이랑, 자, 그럼 아까 운칠 기삼이라는 그, 그분이 하신 얘기를 한번 보면, 자, 운칠이야. 내가 돈이 생기고 그 유학을 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거는 운칠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기삼은 뭐냐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유학을 갈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내가 가져야 될 자세, 내가 공부해야 될 목표, 내가 느껴야 될 경험들, 그런 계획들, 플랜들, 이런 것들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유학원에 와가지고 상담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계획은 안 세워놓고 유학을 가게 되면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놓고 있어야 그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지.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못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환경적인 부분이 내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마치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이 친구한테 지금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최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힘들다! 파이팅! 파이팅! 제가, 일요일 날 컨설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질문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 질문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뭔가, 모임에서 드립 치고 싶은데, 반응이 별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드립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유머 감각을 키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도 좀, 제대로 웃기고 싶어요, 라고, 우리 니스가 얘기를, 이거 니스야, 이거는. 보나마나 니스의, <laughs> 이거 보나마나, 이거 니스의 질문이거든요. 우리 니스가 어떤 친구냐면요, 저희 방 안에서도 흐름을 정말 못하는 친구예요. 어,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지 혼자 들어와가지고 저 이거 했다요? 그냥 이랬다요? 지 혼자 얘기를 해 그냥 눈치가 제로인 거지. 음, 일단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니스는 관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제가 일요일 날마다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뭐 인생 고민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나의 진로 이런 얘는 모든 게 고민인 친구예요. 그런데,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웃기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남들이 지금 어떤 얘기에 반응을 하고 웃고 있는지, 남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남들을 줄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게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 애가 강해. 애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한 거 요거는 굉장히 뚜렷해요.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객관성이 결여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준 TV 채팅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회생활에 가서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 저희 방 채팅을 이제 약받는 그런 방송을 하다보면요 저희 방 사람들이 굉장히 어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근데 우리 팬들 다피라니야 피라니아 여러분들 피라니 뭔지 알죠? 딱이다 이러고 이제 딱 목표가 딱 왔다 그럼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물어뜯는 굉장히 저희 방 채팅이 굉장히 전쟁같은 채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채팅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빵 시청자였는데도, 탁 들어와가지고, 흐름을 잘 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 들어온 지가 지금 벌써 몇 번이 됐어. 어? 지금 몇 개월이 넘었단 말이지. 어, 그런데, 그런데도, 처음 들어온 우리 호준이만 못하다는 거지. 왜일까? 관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웃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니스가 정말로 지금 이게 니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가 사회적인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 있는 상태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는 거 있고 되게 하려는 거 많아. 막 복싱도 하고 뭐도 배우고 내가 이 전공인데 학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거는 내가 눈치 다시 얘기해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 니스가 그래서 니스는 조금 이 채팅창도 그냥 놀면서 웃고만 있지 말고 야저 친구 진짜 드립 잘 친다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아, 방송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이거는 정말로 내가 우리 니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 니스가 다르고요. 내가 생긴 모습이 다르고요. 우리 방에 있는 팬들이 다 캐릭터가 달라요. 그 얘기인 즉슨 남들을 일단 충족시켜 주려고 목표로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너무 남의 주변에 남의 기대, 우리 진로할 때도 우리 니스 같은 경우에 그죠? 남이 뭘 원하는지 세상이 지금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하 이런 걸 해도 될까? 근데 나부터. 나부터 관찰을 시작을 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잘 맞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부터가 조금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남을 위해서 나는, 드립도 못 치는데, 내가 막 드립을 막 있는 대로 칠려고 하면 그게 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비인데, 내가 막, 막 벗는 방송을 하고 막, 어? 정말로 완전 쌈 마의 방송을 막 있는 대로 해봐. 그러면 그건 내 옷이 아닌 거야. 그러면 오래 못 간다는 거지.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자극적인 방송.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그로.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친해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가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내첫 번째 방송이랑 10개월째 방송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니스는 조금 나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